지금 이 당내에서 박상도 의원의 의원직 제명 문제를 놓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. 사실 우리 헌정사상 의원직 제명이 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. 아마 기억으로는 실제로 제명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? 김영삼 대통령이 제명이 되고 난 뒤에 부마 사태가 일어났죠. 그리고 11.6 비극이 바로 왔습니다. 그만큼 의원직 제명 사태라는 것은 중차대한 겁니다. 우리 헌정사상. 물론 곽상도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나는 그 문제를 당이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. 이미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없어졌어요. 그리고 더 이상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. 사회적 분노가 너무 커졌어요.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해줬으면 합니다.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합니다.